여러분, 이제 21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21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저수조는 다 필요해요. 지하 저수조가, 부스터 탱크 방식,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수도 직결식이 있죠? 수도 직결식은 저수조가 필요 없겠죠. 나머지는 다 저수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의 충격 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매시 최대 예상 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 급수량의 15배에서 20배 정도로 산정한다. 그래서 15배, 20배가 맞아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을 보시면 수평 주간의 광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의 최소 구배는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125는 150분의 1 맞습니다.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맞는 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22번을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명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피트랩이에요. 피트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봉수의 깊이를 어디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봉수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웨어가 되고, 디프가 있는데, 여기가 디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봉수의 깊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웨어에서 우리가 디프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얼마인가요? 우리가 50에서 우리가 100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봉수의 깊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순서는 A가 디프고, B가 웨어고, C가 크라운이에요. 23번을 보시면, 대변기의 세정 방식 중에서 세정 밸브식인 것은, 이건 브로우아웃식이에요. 바로 나오죠? 넘어가서 보시면요. 24번을 보시죠. 우리가 건물의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격 방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아니에요. 수격 방지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는 이렇게 밸브를 천천히 여닫고, 그런 걸 하면 맞는데, 틀렸습니다.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은 항상 급수가 절로 일정하지 않는 게 단점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제공을 하다가, 우리가 압력이 쭉 떨어져요. 물을 급수하다 보면. 또 그러면 여기에서 제공을 하면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 차이가 크다. 그리고, 체크 밸브는 밸브 앞에 설치하여 배관 내 흙, 모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건 스트레이너예요.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밸브류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이 앞에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제거를 하는 게 스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이 틀려 있어서 그다음에 니에를 보시면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토수구에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간접 배수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이 맞는 걸로 정답이고요. 미음을 한번 더 보시면 슬롭스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요.
글로벨브가 이제 스톱밸브예요. 슬로스밸브는 슬개. 그래서 게이트밸브 문이잖아요. 슬로스밸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체의 저항이 큰 것이 결점이다. 이것은 이제 그 게이트밸브가 아니죠. 그래서 슬로스밸브 게이트밸브는 저항이 적지요. 그러니까 글로벨브고 스톱밸브가 저항이 커요. 그래서 미음번호는 양쪽으로 틀려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3번이 정답이고요. 25번을 보시면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펌프예요. 펌프는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펌프의 흡착 높이는 수온의 높이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낮을수록 그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지죠. 그러니까 높을수록 낮아진다 하든지 그렇게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고요. 워싱턴 펌프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워싱턴 피플이죠. 그래서 피스톤 펌프하고 이렇게 보시면 4번은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의 양정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볼루트 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맞아요. 그러면 26번을 보시면요. 급수 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어요. 마모 또는 이물질 부착으로 인한 회전체의 불균형, 이 진동이 일어나서 윤활유 부족도 그렇죠. 기초 부실도 그렇죠. 축선의 어긋남도, 떨리면서 일어나는 진동이 삼상전압의 불균형, 이거는 여기에서는 가장 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배수 설비 개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발포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비눗물 같은 걸 사용한 게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딱 떨어지면서 거품이 막 일겠죠. 그럼 거품이 이는 것은 이 수직 배관 주변에서 이렇게 일겠죠. 그러고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 이게 이제 그게 발포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별도 배관을 이렇게 뺍니다. 1층도 별도 배관을 빼고 2층도 별도 배관을 빼고 보통 이제 2층은 여기 합류도 되지만 2층까지 별도 배관을 빼고 3층부터 이제 이 배관으로 이렇게 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거품이 올라가서 1층이나 이런 데는 역류할 수가 있어요. 거품이 이렇게 발포전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봉수도 깨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기를 봐보세요.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맞습니다. 발포전에서는 배수 수직감과 배수 수평 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배수 수평 주간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여기가 길면 길수록 발포전이 넓어지겠죠. 작게 해서 이게 빨리 배수가 되게 만들어 버려야지.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배수 배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 수평 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맞죠? 2번을 보시면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수직관 내에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 수직관 하부층의 압력 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배수 수평 주간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 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클수록 이 거품 발포전이 좀 많이 안 올라가겠죠. 5번을 보시면 발포전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 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이라든지 2층은 분리배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을 보시면요.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 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 부분, 아, 요거는, 신정통기관에 이제 이런 청소구를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통기관은 물 같은 게 흘러가고 막힐 일이 없지요. 통기는. 그러니까, 예, 청소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거는 배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 이거 보시면 우리가 89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는 우리가 87페이지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90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쭉 그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 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화 속도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하지만, 우리가 9.8의 속도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물이 붙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가속도가 붙는데, 어느 시점 가면 가속도가 붙지 않고 그 속도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 수평주간에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종국유속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과 배관 내의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와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속도, 일정한 유속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을 종국유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로에 종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에서 지하 저수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한번 대기에 개방한 후 물받이용 기구에 받아 배수하는 형식.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배수라고 그랬죠? 직접 배수가 아니라 간접배수다. 간접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을 보시면요. 배수 수평주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요. 배수 수직 주관으로부터 배수 수평 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 부분에서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 수직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 수평 주관 내에서 유속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에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수력 도약 현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물이 여기에 있는 물도 있지만 이렇게 물이 뛰어넘어서 이게 딱 충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뛰어넘어서 배관이 이 정도 물이 찼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수력 도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마라. 수력 도약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격해서 연결을 해라. 그런 거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무엇을 설치해서, 통기관을 설치해서 이 압력을 좀 빼내면 좋겠죠? 설치해서 배관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통기관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통기관을 써놓으면 되시고요. 33번을 보시면요. 배관 내 흐르는 냉원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찌꺼기, 우리가 찌꺼기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이너를. 이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기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구 앞에, 여기 밸브 같은 거 기구들이 있으면 이 앞에는 이렇게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기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좋죠. 그게 바로 스트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요. 급수배관의 설계, 시공상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그 90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그 전 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 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에 상수도로부터 급수 계통과 그의 배관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크로스 커넥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크로스 커넥션이 되면 급수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돼서 우리가 먹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다른 배관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됩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펌프식 직송 방식이고 고가 수조 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급수 환경을 정할 때에는 관 균등표 또는 유량 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맞습니다. 고층 건물일 경우 급수함 조절 및 또는 소음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급수 조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급수 설비의 오염 원인인 상수와 상수 위의 물질이 혼합되어 캐비테이션 현상이 있다. 공동하잖아요. 캐비테이션은 우리가 혼합되면 어떤 거예요? 크로스 커넥션이죠. 우리가 봤던.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인데 캐비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을 보시면요. 밸브나 수전을 급격히 열고 닫을 때 압력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그러면 아까 수격작용이라고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어요. 37번을 보시면요. 급수 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3번을 보시면요. 펌프 직송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옥상 탱크 면적이 크다? 옥상 탱크 면적은 고가 수조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고가 수조 방식만 옥상 탱크가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부스터 펌프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펌프를 직접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는 옥상 탱크가 필요가 없죠. 지하 저수지에서 곧장, 고층부로, 저층부로, 이렇게 펌프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개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펌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1열이 있고 또 2열이 이렇게 있는데 대개 펌프로 보면 이 부스터 방식에서는 이쪽은 고층부 그래서 용량이 고층부는 더 크고요. 펌프의 크기도 조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층부 그러면 펌프의 용량이 좀 적으면서 펌프의 크기가 좀 작기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38번요. 배관 재료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부식에 강하여 급수, 급탄과 같은 위생설비 배관용 등으로 널리 이용된다. 맞습니다. 주철관은 내식 내 마모성에 우수하여 급수, 오배수관 배관용 등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주철관은 충격에는 약하지요. 예, 여기에서 내 마모성이나 이런 거 약품에는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동관은 열 전도성이 높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맞고요. 단소 관광은 주철관이 비하여 가볍고 인장 강도가 커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산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낮고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관이 라이닝관이에요. 그래서 내식성이 높고 마찰이 적겠죠. 특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그 이 관 내부에다가 강광 같은 거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을 이렇게 칠한다든지 그래서 입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FC라든지 이런 수지로 입혀서 여기에서 화학적 반응을 얘가 맞게 그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VC 관으로 하면 좀 강도가 약하고 강관으로 하면 또 이게 약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혼용해서 굉장히 그런 알칼리성 그리고 산 같은 데 강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을 보시면요. 박스 안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나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철판 등으로 만든 뭐를 넣고 슬리브를 넣고 그 속으로 관을 통과시켜 배관을 한다. 이렇게 배관을 하게 되면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관의 수리나 교체 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고정이라든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때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급수 배관의 피복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름철 급수 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내부가 고온 다습할 경우 배관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 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 배관 개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수 배관에 그 이슬이 맺히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루와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흐른다 아니면 차가운 물이 흐를 때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피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로 또는 우리가 이제 얼지 않도록 방동 그런 목적으로 피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방로가 들어가면 맞겠고요. 41번을 보시면요. 배수 트랩 중 벨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배수 수평 주간에 설치한다. 우리가 관 트랩보다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트랩을 보시면요. 트랩은 우리가 주로 벨 트랩은 어디에 있습니까? 벨 트랩은 우리가 이제 샤워기 이렇게 샤워기에 있으면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바닥에 벨 트랩을 두고요. 우리가 주방에는 또 어떤 걸 두고 있어요? 우리가 드럼 트랩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수 수평 주간에 설치한다 벨 트랩을 옳은 것은 잡고 있어요. 틀렸죠. 관의 트랩보다 자기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기 쉽다. 이런 거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서 배출되는 배수에 포함된 유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거는 우리가 뭐나요? 그리스 트랩이죠. 4번을 보시면 주로 욕실 바닥에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봤습니다. 세면기 배수용으로 사용되면 벽체의 배수 수직간에 접속된다. 이건 뭐 피트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2번을 보시면 배수용 피트랩의 적정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게 피트랩이네요. 이 적정은 우리가 이제 크라운이 있고 여기가 웨어가 있고 디프가 있으면 이 사이가 이제 봉수의 깊이가 되는데 이 봉수의 깊이는 얼마다? 50에서 100mm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3번을 보시면요. 배수 계통에서 사용되는 트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배수 계통이래요. 그래서 피트랩, 배수, 세면대, 벨트랩, 우리가 샤워기 아래, 기구 트랩, 이것도 맞고요. 드럼 트랩, 이거는 주방. 그러면 여기서 버킷 트랩이 있네요. 버킷 트랩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에서 쓰는 거잖아요. 응축수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증기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물이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축수를 버킷 트랩에서 잡아내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배수 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배수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뜨악 이렇게 하죠. 그럼 봉수가 그 역할을 하겠죠. 트랩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수 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은 형태로 한다. 배수 트랩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 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배수 트랩 중 벨 트랩은 화장실 등 바닥 배수에 적합한 트랩이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배수 트랩은 배수 수직간 가까이에 설치하여 조금 여기서 떨어져야 되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을 보시면요. 국내 아파트 단위 세대에 있는
수평 배관이나 수평 덕두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은 이 욕실 배수 배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소음이 적은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죠. 45dB 이렇게 해서 5dB 정도가 더 적은 그런 배관을 쓰고 있죠. 우리가 46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배수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요약집 이제 그 89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그래서 커요. 2번을 보시면요.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분기 입상하여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결합통기관이라고 한다 해야 맞는데 누프통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구 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랙 구경 이상으로 한다. 배수 수평 지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 배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배수 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 수평 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예, 다 맞고요. 47번을 보겠습니다. 배수와 통기의 역할을 겸하는 통기관? 이거는 우리가 배수하고 통기를 겸한다. 그러면 수변통기죠? 그래서 수변통기가 맞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을 보시면요. 배수 및 통기 배관의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포존에서는 기구의 배수관이나 배수 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간접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배수구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맞고요.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0.6m세크 이상의 퍼세크 이상의 유속을 유지하도록 구배가 되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0.6m 이상을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통기관을 세워서 수평으로 배관할 때에는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이생기구에 물 넘친 면보다 150mm 이상 올려서 구배를 그러니까 두어야 된다는 거죠. 넘친 관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 기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빼갈 때 15cm 정도 이렇게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 올려서 수평배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요. 배수 및 통기 수직관은 되도록 수리 및 점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이프 샤프트 바깥에 배관한다?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배수 배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배관들이 이거를 파이프 샤프트 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통기관 설비 중에서 도피 통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피 통기예요.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아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이거는, 요거는 그 연장하여 정상 부분에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이건 신정통기, 신정통기. 도피통기관을 설명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맞는 표현인데 신정통기를 얘기한 거예요. 배수 수직관과 수직,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결합통기예요. 누프통기관과 배수 수평 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다음에요. 4번을 보세요.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 각계 통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 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다? 아니죠. 그러면 도피통기관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국세 신정통 도피했던 기관이 이거네요. 그래서 신정통 기관이나 배수 수익관들을 상부, 최상부에서 한 곳으로 이렇게 그 모아 대기 중에 이제 개구한 것이 우리가 도피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5번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50번으로 가보세요. 50번. 배수 통기 설비의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네요. 박스 안을 보시면요.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서도 압력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예, 맞죠.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를 둡니까? 우리가 통기관을 두죠.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합통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합통기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을 좀 봐보세요. 배수 수직관의 통기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되어지는 통기 방식의 하나로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신정 통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정 통기 방식을 써놓으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배관 계통에서 마찰 손실을 갖게 하여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배관 방식은, 그러면 균등한 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배관 방식이죠. 역환수 배관 방식인데 이거는 리버스 리턴이죠. 방식이죠. 리버스 리턴 방식으로 역환수 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관의 길이를 다 일정하게 뒤로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오게 하니까 관의 길이가 각각 ABC 뭐 D 있으면 ABCD가 다 같게 관의 길을 그렇게 배정을 하니까 똑같은 유량이 흐르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은 역환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설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 되어 있어요. 53번을 보시면요. 건물의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팽창 밸브나 아무 밸브도 설치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골라져야 되고요. 당관식 급탕 공급 방식은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급탕 수준에서 온수를 얻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게 되죠. 디귿을 보시면요. 급탕량 산정은 건물의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급탕 기구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맞습니다. 리을을 보시면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나 고온수를 가열 코일을 통해서 저탕 탱크 내 물과 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건 간접 가열식이에요.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직접 물을 가열해서 보일러에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가열식이고, 간접 가열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서 이렇게 물을 가열을 하면, 여기에서 이 가열된 물이 일로 가서 저탕, 저탕조를 대표해요. 이게 이제 간접 가열식이에요. 이게 간접 가열식. 직접은 여기 직접 가열한 게 이제 넘어가면 공급이 되면 이게 직접 가열식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간접 가열식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얼이 되겠어요. 54번을 보시면요. 급탕 배관에서 신축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신축 이음은 뭐예요? 스슬 벨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위블 밸브하고 스위블 조인트하고 슬리브형 벨로즈 그리고 루프형 벨신, 신축 루프형은 신축 고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스슬 벨신 이렇게 암기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밸브 할 때 벨
어이자를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55번부터 푸는 문제가 쭉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푸는 문제를 어려워하시는데 또 하나의 그 패턴을 잡으면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푸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